가수 이승기가 음원 정산 문제로 소속사와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일은 단순한 음원 정산 문제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승기의 소속사 대표는 이승기를 향해 있었어. 그냥 이제 뭐 막가라는 식으로 내용 좀더 보냈고 그러니까 막가라는 식으로 그냥 뭐 그냥 막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야. 내 나머지 인생 죽이면 죽인댔을 거야. 물론 해당 소속사는 이승기의 소송과 별개로 일부 임원들의 횡령 혐의로 중대범죄수사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고, 혹시 해당 대표가 압수수색에 이승기가 연관되어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18년간 함께해온 이승기에 대해 기대한 게 있는데, 하필 자신이 힘든 시기에 벗어나려는 이승기에 대해 분노를 터뜨린 것일 수 있습니다. 설령 대표가 이승기에 대해 그렇게 느꼈다 하더라도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장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승기의 입장은 또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기의 입장에서는 오래 참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승기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승기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다는 어떤 다급함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기가 지금 괴로워하는 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돈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승기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 돈 문제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니체조차도 돈과 이윤을 가치가 있다고 보았는데 누군가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승기가 돈, 수익, 음원 정산을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이승기는 지금 18년간의 시간에 대해 근원적인 상처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승기는 어떤 점에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승기의 지난 행보를 보면 이승기는 소속사와 결별을 결심한 후 자신의 이러한 의사를 소속사 측 대표에게 전달한 이후에도 무리한 부탁을 받습니다. 그것은 소속사 대표의 가족의 팔순잔치 축하 영상을 찍어달라는 부탁이었는데요. 올해 나이 37살의 이승기는 당연히 이 부탁을 받았을 때 껄끄러운 기분을 느꼈겠지만 결과만 말하면 이승기는 이 축하 영상을 찍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화난 모습으로 말이죠. 또한 이승기가 받았던 심리적 고통을 드러내는 사건 중 하나가 이승기가 신인 시절 대표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이승기를 불러내어 노래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승기는 늦은 시간에도 대표가 불러낸 가라오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이승기가 자주 부른 노래가 바로 이소라의 제발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불렀을 시기에 이승기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자신을 키워준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대표의 요구가 확실히 거절할 만한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따지고 들기에도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이승기는 당시 신인 가수였고 늦은 시간에 노래를 시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속사 대표 입장에서는 신인 가수를 노래 훈련시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요구를 할때 대표는 이승기에게 제발이라는 노래를 이승기가 너무 잘 부른다고 칭찬했고 그 결과 이승기가 제발이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해 음원 출시까지 했으니 아예 명분이 없다고만은 할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기의 일화들을 쭉 훑어보면 왜 지금의 이승기가 이토록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승기는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타입이고 이승기가 무리한 부탁을 요구받았을 때 거절 않고 해주면서 자신을 달래며 하는 생각이 이 일이 결국엔 나에게도 좋은 일이 될수 있다. 나에게도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도 있는 거다. 나도 배우는 계기가 될 거다. 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또 무리한 부탁을 요구받아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않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쁜 행동은 아니잖아. 지금 선한 행동을 하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을 날이 올 수도 있고 와 같은 생각을 하고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속사와 갈등을 겪고 결별 수순에 놓이고 음원 정산을 해달라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자신의 반감을 상대편 측에 분명히 드러낸 상황에서도 상대편이 이승기의 감정을 적절히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대표의 팔순 잔치 축하 영상을 찍어달라고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도 이승기는 이 영상을 찍어주는 일이 그래도 나쁜 일은 아니지 않나 하고서 성실히 찍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기는 대표로부터 무리한 부탁을 요구받아도 대부분 거절 안 하고 수용해왔고 그런 세월이 18년간 쌓여오면서 뒤늦게 자신이 그 무리한 부탁들을 들어줘왔던 것에 자신이 너무 많이 소모됐다는 생각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승기는 거절을 하지 못하고 단호하지 못하게 살아왔다는 것에 스스로 자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승기에게는 물론 돈 문제, 음원 정산, 수익적인 문제도 팔할 정도의 영향이 있겠지만 20% 정도는 이러한 손절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 인간관계에 대해 재정립하고 대표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고 선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수 이승기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무리한 부탁을 받으면 사실 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무리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 심리니까요. 사람이 편하고 싶지 무리하고 불편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합리화가 뭐냐면 이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는 게 저 사람한테만 일방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나도 들어주는 나의 입장에서도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하는 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도 아예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설문조사나 통계를 낼 때 신뢰할 만한 수준의 통계조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통계조사가 있는데 전자를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조사, 후자를 무의미한 의미가 없는 조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남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줘서 뭐라도 배우거나 하게 되는 게 있기는 있겠지만 그건 되게 좁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미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면 그만큼 당신의 시간을 쓰게 되고 에너지를 쓰게 되고 더불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니까 마음도 지치고 또 사실 본능적으로는 이게 아닌 걸 아는데 상대방이랑 갈등을 빚기 싫어서 애써 긍정적으로 자기 합리화하느라 자기를 속이는 게 되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기분 상해서 쓰는 에너지 등등 여기서 쓰게 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그런데 만일 그 시간에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다른 걸 하면 그만큼 당연히 당신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당신에게 잭팟이 터져서 대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인생이란 게 모르지 않습니까? 아주 우연한 계기로 진짜 뜻하지 않게 인생이 풀릴 수도 있잖아요. 꼭 그게 다른 사람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줘서 그래서만 인생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이 낮잠을 자더라도 당신의 에너지는 충전이 되는 거고요. 이승기의 대표는 이승기를 새벽에 가라오케에 불러내서 지인들 앞에서 노래시켜서 자존감 충전이라는 매우 명확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승기에게는 노래 연습시키는 거다. 그만큼 네 노래 실력이 상승되는 거다. 라고 했을 것이고 어쩌면 이승기는 아, 내가 이 시간들을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제발 리메이크 곡을 낼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그만큼 내가 고생한 만큼 알아줄 거다라고 자신을 애써 위로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승기가 새벽에 가라오케에서 부른 만큼, 그만큼, 그 인품만큼 아웃풋이 나왔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승기가 부른 제발 리메이크 곡을 알아주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이승기의 명곡은 입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제발 리메이크 곡에서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 때에는 하기 싫은 감정을 억지로 참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기만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거야. 어쨌든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될 거야. 나한테도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배우고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조금이라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무리한 부탁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스스로가 극기 훈련에 참여하는 게 됩니다. 계속 미션이 주어지고 미션을 수행하면 또 미션이 들어오고 이게 반복됩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게 반복하면 근육이 생길 것 같고 그만큼 자신이 강해질 것 같지만 헬스 트레이너도 사람이 아무렇게나 몸을 움직인다고 해서 근육이 단련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집중하고 신경 쓰고 아끼는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운동해야 근육이 단련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남의 무리한 부탁을 억지로 참고 들어주는 것이 과연 체계적인 훈련이 될까요? 그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극기 훈련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기 훈련을 계속 견디는 삶은 결국 시한폭탄이 될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참을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당신의 인생 어느 시점인가 후회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시점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 걸으려고 하는 그때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는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극기 훈련이 좋아서 가는 사람도 어쩌다 한 분까지 사는 내내 극기 훈련을 가지는 않습니다. 무리한 부탁을 받아주는 건 당신의 영혼을 남이 치게 되는 걸 당신이 방관하는 것입니다. 이승기가 지금 괴로워하는 건 어쩌면 그 18년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방관하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일지 모릅니다. 무리한 부탁을 참고 견디는 건 결국 그 어떤 보람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받지 않는다는 건 지금 상대로부터 나의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디 가수 이승기의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며 여러분도 보다 나은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